과식 폭식으로 인한 급체로 속이 너무 답답하고 불편할 때는 한두 끼 정도 혹은 하루 정도만 금식을 해야 합니다. 심하게 체할 때 위장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두 끼 정도 금식하고 소량의 물만 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 힘들다면 하루 정도 금식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치료로 증상을 빨리 개선해주면 좋습니다. 간혹 어떤 환자분들은 2, 3일 이상 물만 조금 마시고 밥을 전혀 안 먹기도 하는데 이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간혹 만성 체기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체기가 느껴질 때마다 며칠씩 굶다 보면 체중이 심하게 빠지게 됩니다. 심한 급체 이후에는 최소 일주일간 음식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심한 급체 증상이 있으면 한두 끼 정도 금식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가벼운 미음이나 부드러운 죽으로 위장을 달래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산책으로 위장 기능이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혹 침치료 등으로 불편한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전처럼 정상 식사를 하거나 밀가루 음식, 고기와 같은 위장에 부담이 가는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즉시 급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는 가능하면 육류,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등은 피하고 가벼운 한식으로 조심해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심하게 나빠졌던 위장 기능이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설령 침치료로 속이 편해져도 최소 일주일간은 음식 조심을 해서 나빠진 위장 기능이 회복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